유화영 씨, 아 블랙 롱드레스로. 아 뭐 상반기 하반기 정말 열심히 KBS 드라마와 함께 해줬던 우리 배우 유화영 씨입니다. 포토타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화영 씨 먼저 왼쪽에 계신 취재진 분들 향해 포즈 취해 주실까요? 네. 자, 또 가운데 쪽도 봐주시고요. 많이 춥기도 하고 또 떨리기도 하실 텐데 오른쪽도 봐주시고요. 네. 네, KBS 연기대상에 참석한 우리 류화영 씨인데요. 잠깐 또 인터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류화영 씨, 우리 시청자분들께 먼저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배우 류화영입니다. 오늘 날씨 추운데 이렇게 찾아와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정말 1년 동안 KBS에 열심히 작품을 만났었는데요. 더 좋은 결과 있도록 저도 기도하고 또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추우신데 고생하세요. 네, 아니 일단 의상 컨셉을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큰 노출이 없는데도 섹시하다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떤 컨셉인가요? 네, 노출이 없지만 은근슬쩍 노출을 하는 그런 센스 있게 좀 섹시미를 강조하고 오늘 다짐하고 왔습니다. 네, 매드독을 비롯해서 두 작품으로 올한해 KBS와 함께 하셨어요. 혹시 이런 사항이 좀 탐난다 하는 부분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신인상 받고 싶어요. 신인상 받고 더 열심히 힘을 냈으면 좋겠는데요. 네. 마음속으로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고요. 끝으로 새해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여러분 새해 복 정말 한 분 한 분 빠짐없이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건강이 제일 중요하니까 감기 걸리지 마시고요. 새해에는 정말 좋은 일들만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포토타임을 한 번 더 갈까요? 예, 알겠습니다. 저 왼쪽부터 다시 한번 봐주시겠습니다. 우리 화영 씨가 지금 추워서 살짝 떨고 있는데 그래도 아름다운 모습도 취재진분들께 다시 한번 부탁드릴게요. 자, 오른쪽도 다시 한번 봐주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아, 고맙습니다.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류화영 씨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제